인사 때 이제 지방부대 인사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배우들이 다 타고 다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제가 그 버스에 타는 날 타기 전날 이제 김현수 선배님한테 관상 시나리오가 간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반갑게 누나 관상 시나리오 봤어? 그러니까, 네. 어 봤어. 수영 너무 좋아. 나 수영하면 안 돼. 아니 이거 하겠다는 거야 많이 타는 건지. 제가 처음에 제가 아마 좀 제일 최종적으로 합류한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 기준으로서는 제가 배우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재미있게 본 시나리오였어요. 아. 네, 그래서 마치 그 너무나 재미난 소설을 한숨에 읽어가는 것처럼 빠르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내경이라는 인물을 이제 송강호 씨하고 매치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기대되면서 또 송강호 씨만의 또 송강호 씨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반드시 보여야 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우리가 여태까지 익히 봐왔던 수양대군이 아닌 너무나 매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수양대군이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 이제 그 수양대군 역할이 실존하는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면 네. 아마 그 제가 감독님을 막 졸라서 남장 여자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예. 건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흔치 않은 매혹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역할 연홍 같은 경우에는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요?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몸으로 타는 본능으로 직감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끼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연홍?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